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한 사진 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시작된 국회 폐쇄 조처가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기간 국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31일부터 상임위원회 정상화 등 평시 체제로 복귀해 9월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해 국회 청사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는 29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6일 저녁 국회는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했고 27일 하루 동안 소독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자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해 자가격리와 선별검사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당직자들은 이날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은 9월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급하게 국회를 개방하기보다 강력한 선제 방역 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31일부터 정상 가동되고 30일에는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입만 허용됩니다.